다 쓰셨죠. 그 다음에는 두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대 승중과 극구영화승의 아영팔고박하야 체제일간다하노니 우리 방편으로 시상승경은 중생석철차기세 인지연극출하노라. 그러세요. 고대성문중과 구하겠다, 알리겠다. 모든 성문대중들과 성문대중들 본문소리 듣고 듣는 걸로 공부하는 사람들 극구연각승, 극 및 연각승을 구하는 사람에게 연각승, 성문연각보살불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이야기하잖아요. 인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으로서 인연돌이 그건 그 수준에만 있는 사람들은 아영득고박, 아영탈고박, 내가 그들에게 하여금 고박, 고통의 속박, 속박이란 얽힐 박자입니다.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서, 벗어났어. 고통의 속박에 벗어났어. 그렇죠. 우리 인간은 현실을 사는데 제일 그 문제가 고통입니다. 뭐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무슨 그 생활고, 병고, 그 고통 많죠. 그래 고통 많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 하든지 고통만 벗어나는 마 제일이다. 그게 제일 급하니까요. 정말 심하게 아플 때는요. 뭐 만사 다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없고 오로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되게 아플 때는 그래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뭐 도둑질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뭐 세상에 뭐 손가락질 받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강하면 그 사람 인생 100점이다. 건강하면 하면 인생 100점이다. 그 말은 상당히 많이 했어요. 아주 모순이 많죠. 잘못된 소리죠, 그게. 그런데 워낙 고통스러움을 당해 보면은 워낙 고통 시달려 보면은 뭐 그놈이 나쁜 놈이든지 무슨 어디 뭐 어디 가서 싸움만 일삼든지 남 해코지만 하든지가 그 사람 건강하면 막 그래도 막 좋다. 그래도 막 그 안 아프니까 이미 최고다. 인생 네 인생은 100점이다. 선인이 악인이 하는 것은 건강할 때 소리야. 건강할 때 건강할 때 소리지. 되게 심하게 아파와요. 뭐 선이고 악이고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도 없어요. 그저 고통에서 벗어나 속박 고통의 속박에서 고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최적 열반자 하노니 열반을 얻는데 이르게 하노니 이를 채자입니다. 채자 이르다 어디에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 뜻이거든요. 열반에 이르도록 열반을 이름을 얻는 자에게 얻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뭐 성문이 됐든 영각이 됐든 보통 사람이 됐든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 됐든 믿는 사람이 됐든 간에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사라진 깨끗이 사라져버린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이르도록 하는 것 그거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불이 방편력으로 부처님께서 방편의 힘으로 시삼성경 삼성교로서 보인 것은 삼성교 성문연각보살 특히 거기는 이제 이런저런 이치를 이야기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인연법을 이야기해가지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면 편안해지는 것 그 편안한 것을 열반이라 그래요. 그런 그 반세나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또 그게 급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제일 뭐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이 중생세계를 바라보니까 사실 그게 급한 일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그
여러 가지 인연법, 인과도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법학이나 설화 이전에는 늘 그랬거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 다 법학에서 감싸 안는 거예요. 융합시킵니다. 융화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사람 사람에는 지금 시급한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와 고통, 이겁니까? 이것부터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다 이해하시고 그런 것을 일단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중생 최초차에서 중생들이 곳곳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곳곳에 집착하는 거죠.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그래 집착하는 거죠. 그 집착하니까 집착하다 보면 뭐라고 고통이 생기는 거야. 문제가 생겨. 집착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부터 벗어나도록 인지영득출. 집자는 그들을 이끌어서 이끌인 자,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집착한 중생들을 이끌어서 하여금 벗어남을 얻게 한다. 집착에서 벗어남을 얻도록 한다. 고통에서 벗어남을 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얻은 제법 실상의 아주 차원 높은 이야기, 궁극적 차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역사적인 차원, 현실적인 차원, 그것만 가지고 지금 치닫거리 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 현실하고 좀, 차원이 다른 궁극적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런 그, 인간적인 일들이 너무 많고 많은데, 뭐 본래로 뭐 마음의 세계가 어떻고 평등하고 무슨 깨달음의 경지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뭐 언제 먹혀들겠느냐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도 중생들의 그러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삼천법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중생들이 곳곳에 집착하니까 그래서 일단 집착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부처님은 열반의 경지 편안하게 사는 그런 경지를 말씀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그것만이 지금 깨달음의 내용이 아니니까 그것만 이야기하기 너무 아깝다 이거지. 언젠가 내가 깨달은 높은 경지를 다 중생들에게 털어내놓고 가야 되겠는데 이제 열반에 들 날짜는 자꾸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털어내야 되겠는데 이게 털어내놓을 수가 없다. 근데 막 이야기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 야, 이거 알아듣겠네, 알아듣겠네. 그래서 차례로 그만두자, 그만두자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또 그 그만두자 하신 말씀 속에는 관심이 깨달으신 경지, 제법 실상의 경지,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이 아니고 궁극적 차원, 마음의 세계, 막 쉽게 말하자면 참나, 참생명의 세계.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입을 연 거예요, 사실은. 열어놓고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그만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이나, 실강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런 그 이야기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 내용이에요. 쓰겠습니다. 고제 성문 중과 고함다 알려는 고제 성문 중 중과 급 그리고 연각을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노니 구할 글자를 거기다 세 개도 좋아요. 급구 연각성
연각성. 곧고 연각성. 아, 영탈고박하야. 고방하여 체득 열반자 체득 열반자 하노님, 불이 방편력으로, 저희는 방편의 힘으로, 성평력으로 시삼신경 시삼신경 시삼성경은 중생 최초착일세 중생들이 곳곳에 집착하세요. 정착 글쎄 인지영 득출합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벗어나게 합니다. 지연 극출합니다. 어제 썼어요. 이제 부처님이 그만두자. 내가 깨달은 제국 실상의 이치, 궁극적 차원의 내용을, 그것이야말로 참 우리의 참모습이고, 내가 깨달은 그 내용인데,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중생들이 고통에 젖어 있는 거 그거나 해결하지. 그 이상이야 너희들이 이해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사례부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제목이 대중들의 의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중들이 의문을 품는 거라. 아, 부처님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 무엇이 법문이 얼마나 그 깊고 깊기에 저렇게 빼는가. 그동안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신 김에 마저 그냥 빼놓고 하시지 뭘 저렇게까지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좀 품어요. 그래서 대중들의 의문이라는 게 이제 그겁니다. 요걸 석 줄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시 대중 중에 유대 성무진 아라함인 아야 교진여 등 1200인과 그 발 성격지불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니가 각각 신념하되, 거기까지 각각 신념하되. 자, 이시 대중 가운데, 그때 대중 가운데서 성문, 모든 성문으로서 성문 대중, 그래서 부처님 말씀만, 부처님 법만 계속 듣는 사람이 성문 아닙니까? 소위 성, 들을 문자니까, 들을 문. 부처님 법문 소리만 계속 듣고 그냥, 그 수행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진 나라한, 누가 다, 번뇌가 다, 사라졌어. 수행을 어지간히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번뇌가 다 사라진 그러한 아라한. 옛날에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제일 수행이 이제 높아진 사람, 뭘 아라한이라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번뇌가 다 한 아라한인. 아야교진여 등 1200인 그랬어요. 아야교진여. 이 아야교진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이름인데, 누구죠? 오비구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한때는 또 이제 1200 금강경 같은 데는 이제 1250인으로 함께 해서 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 늘 따라다니는 대중이 1250명이라 사실은 그걸 이제 1200명만 이제 일컫는데, 그 대표를 뭐 아람도 아니고 가섭도 아니고 사리불도 아니고 여기는 이제 아야교진여를 이제 대표로 이제 이름을 열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야교진여는 사실은, 부왕 시절에 아버지가 왕일 때, 태자로 있으면서, 태자가 이제 발심해서 출가를 할 때, 부왕이, 설어머니 그 아버지가 다섯 명을 딸려 보냈잖아요. 너희들은 가서 지키고, 누구도 수행하고, 보호해라. 내 저 태자를 너희들이 잘 보호해라. 라고, 뒤에 이제 보낸 것이 바로 아야교진여 등 다섯 명이라. 그 사실은 이 사람들은 출가해서 죽노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저기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할 수 없이 따라 나섰는데, 왕도 뭐 현명하신 왕이니까 수행을 잘할 사람만 다섯 명을 뽑아서 보냈겠죠. 그 이런 이들은 참 고생도 했지만, 6년 고행하느라고 고생도 했지만, 사실 생계만 난 일이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아야교진여 같은 이들이 맨 먼저, 그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아야교진여 등, 1200인과, 그리고 그 발 성문 벽지불심인, 성문심 벽지불심을, 발한, 그러니까 나도, 이 초보자들이죠. 이제, 나도 부처님 법문 많이 들어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높은 벽지불의 마음을 나도, 내야지. 이런 사람들. 그 중에서도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 이러한 사람들이 각자 신념하되, 각각 이러한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의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이제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이시 대중 중에 이시 대중
예. 유재성은 이제 여러 성문 누가 없어진 그 말이지. 누구 아라함. 교육이면서 1200인과 교육인과 6200인과 200인과 그 발성문 백제불신 그 우바이
거. 뭐 이거 작시 각각시냥 각각 이러한 생각을 하게. 쓰셨죠? 각자 하시면 안 돼. 한 줄만 읽겠습니다. 금자 세존이 하고 은근 칭탄 방편하시고 이자 시연하사대. 거기까지. 금자 세존이 지금 세존께서 하고로 무슨 까닭을 그러고 은근히 제법 시상의 이치 당신이 깨달으신 모든 존재의 궁극적 차원, 부처에 대한 궁극적 차원, 인간에 대한 궁극적 차원, 그것을 은근히, 예, 이야기하시고, 또, 내가 방편으로 할 수 없이 중생들의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찬탄. 그걸 이제 합해가지고 칭탄하는 거라. 방편을 찬탄하시고, 칭탄하시고, 이작 시연하되, 이러한 말씀을 하시되, 그 말씀은 또, 다음에 쓰고, 요 한 줄을 씁시다. 금자 세존이, 지금 세존이, 금자 세존이 하고로 무슨 까닭으로 하고로 은근히 방편을 칭탄하시고, 칭탄 방편하시고. 이작 시연 하사대. 그 다음에는 두 줄 끝부분까지, 끝에 아니고, 석자 위에까지만 읽겠습니다. 불소 득불업은 심심난해하야 유소 은서를 의치시난비라 일체 성문득집의 소불능득이라 하시는가. 거기까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실 은근히 칭찬하기. 불소득법은 부처님께서 얻은 바 법은 부처님이 얻은 법은 심심난해하여 매우 깊어 그리고 난해해 유소 은서를 거기에 부처님이 하신 바 은서를 의치 난지라 그 의치 뜻이 뜻의 나아갈 방향 의치가 난지 알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자꾸 뭐, 이건 너무 깊다. 그리고 내 말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얻은 법도 난해하고,
내 말도 모른다, 알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불소 득법도 심심난해. 그 다음에 유소 은설도 의치 난지. 얻은 바 법을 내가 설명해도 말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그 법을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일체 성문 벽지불의 소 불능급, 성문 벽지불 늦다이들은 능히 미치지 못할 바다. 못 따라온단 말이야. 내 내용은, 내가 설법하는 내용은 너희들은 모를 거다라고. 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수십 년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정도인가. 아, 소 불능급, 성문 벽지불이 능히 미치지 못할 바다, 따라오지 못할 바다라고 하시는가. 이 이제 대중들이, 1200명이나 되는 대중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얼마나 부처님 밑에서 오랫동안 인생 포기하고 수행하면서 공부했는데, 4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놓고 이제 와서 또 저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이거 참 억울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뭐 인생 다 책임질 것 같이 말씀해가지고 우리는 다 세상사 다 포기하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리고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내가 깨달은 것을 너가 알겠나, 그만두자 그만두자 이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배신감도 느낄 것이고 실망도 했을 것이고, 야 부처님 왜 저러시는가, 우리 인생 전부 다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끝에 와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런 대중들의 의문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대중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쓰겠습니다. 불소득법은 불소득법은 심심난이야. 심심난. 심심난에 해서 유소언설을 의치난이라. 유소언설 우치 난지라. 우치, 우치, 알기 어렵다. 일체 성문 벽지불의 성문, 벽지불의
부른 것이라. 하시는가? 소불능급이라고 하시는가? 일체 성문 벽지불이 능히 미치지 못할 바라고 하시는가? 그 다음에 또,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불설 이해탈이 하시면 아들여 역사복하여 도어 열반 위원을 이금 부지 시 소치 그러다 하니라. 왜 우리가 미치지 못할 바라고 우리는 거기에 이르지 못할 경지라고 하는가? 부처님께서 일해탈이를 설하시면 불설 일해탈이 하나의 해탈의 뜻을 그러한 해탈, 열반, 이걸 늘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해탈, 열반 그 뿐인 거야. 고통에서 해탈하고, 또, 고통에서 해탈하면은, 편안한, 몸도 마음도 편한 자리, 그게 열반이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를 아는 것밖에, 제법 실상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말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해탈이, 하나의 해탈의 이치를 설하시면 아등 역덕 차법하여 아등도 우리들도 또한 이 법을 얻어서 이 법을 얻어서 도 열반이어는 열반에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그동안도 뭐 열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해탈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열반에 이룰 수 있는데 이금 부지시 소치라. 그런데 모르겠단 말이야. 지금에는 부지 시 소치라. 이 뜻의 나아갈 바. 이 뜻이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리의 나아갈 바를 부지 알지 못하겠다. 어째서 부처님이 저렇게까지 그동안 하시지 않던 말씀을 저렇게까지 하시는가. 아이고 해탈 말씀하시고 열반 말씀하시고 아 우리가 다 알아들을 텐데 참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한편 뭐 섭섭하기도 하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런 표현을 여기서 이제 대중들이 하고 있습니다. 쓰겠습니다. 불설 일해탈이 부처님이 일해탈이를 설하시면 불설 일 해탈이 해탈이 아시면 아등 역덕 차법하사 아등도 우리들도 역덕 또한 이 법을 얻어서 역덕 차법 차법하야 도 열반 이어나 열반에 이를 것이거나 도 열반 이언을 이금 지금 그러나 있잖아 이렇게 그러나 지금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자, 말기를 입자. 그러나 지금 이 입체에 나아갈 바를 모르겠다. 굳이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다. 지금 부지시 소치 로다 합니다. 로다. 소치 소치로 빠릅니다. 법화경의 그 흐름이 아주 그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 사람의 궁극적 경지, 참사람의 경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핵심, 부처님께서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그 깨달음의 핵심, 그것은 이제 모든 존재의 실상, 실다운 모습, 제법실상 그러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고 부처님의 역사적인 사실 말고 본래 부처의 모습. 또 우리 인간도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것 말고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그 진실한 모습. 이건 이제 참 차원이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차원이 다른 그것이 진짜 현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은 마음이 우리 육신을 다 움직이는 거라 이러다 저러다 다 하는 거지. 예. 그와 같이 우리 내면에 있는 궁극적 차원이 말하자면은 나 자신을 운영하는 거라. 진짜는 그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밖으로 드러난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 그러한 내용을 부처님은 많이 깨달으셔서 그걸 궁극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쉽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제,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뭐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뜸을 들인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한번,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1청법이라 해가지고, 사리불이 누굽니까? 당신 부처님께 출가하기 전에 아주 인도 사회에서 명성이 높았던 아주 종교 지도자로서 250명이나 되는 그런 제자들을 거느리고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도 정말 공부를 잘해서 부처님 오른팔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아 법화경 마당에 와가지고 이제 말년에 와가지고 이런 처지가 되니까 이런 소리 듣고 사리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리불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인데 한번 뭐 청을 넣어서 안 되면 뭐 싸움을 하든지 따지든지 무슨 수를 써와도 당신이 입을 한번 떼었으니까 그 깊은 내용을 한번 기어이 듣고 말겠다. 얼마나 자존심 강한 사람인데요, 사리불이.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이 이제 사부 대중들의 마음을 다 읽고는 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이제 알고 싶으니까 그 부처님이 청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 요 이야기 스토리가요 참 아주 재밌게 가만히 그 깊은 속을 그 음미하면서 법화경을 읽어보면은 참 그 뜻이 재밌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화경 사용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경 시간 외에 사경만을 주로 하는 사경반이 또 있습니다.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경반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사경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사경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사경을 하십시오. 사경은 여러 가지 뭐 법화경 사경할 수가 있고 저기 반야 신경도 있고
또 관세음보살 보물품도 찍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아계라고 또, 아, 이거 수령품이면 자아계도 있고, 금강경도 사경을 하실 수가 있고, 뭐, 그 사경반에서 여러 가지 그 사경에 대한 그 정보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경반에, 들어서 사경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시면은, 정말 아주, 좋은 그런 그, 공부 인연이 될 겁니다. 진짜 좋은 공부 인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오다모 보살님이 금강경을 사경해 왔는데, 이 법화경은 우리 글씨가 아주, 지극히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써져서, 쓰기가 쉽더라. 근데 금강경 쓰기가 훨씬 어렵더라고요. 금강경은 이제 옛날에 고려 때, 구양순체. 구양순체라고 천하의 명필 글씨체를 가지고 고려장경을 이제 써가지고 고려장경을 새겼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고려장경, 행사 고려장경판을 찍어가지고 우리 저 독성교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참 글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정말 뛰어난 것이죠. 이거는 그 컴퓨터에서 뺀 글씨고, 우리가 이거는. 그래서 이건 아주 상식적인 글씨고, 그건 정말 명필에 쓴 글씨다. 그래서 그걸 쓰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써놓고 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느냐, 글씨가. 그런 차원까지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막, 한 1년만 그냥 참고 다니시면은 누구든지 다 그 정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 금강경 쓰는 거, 뭐, 하지 그 사경에 대한 그런 거, 길이 있으니까 사경반에 많이 들어서 또, 이 시간 이외에도 사경을 하시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황제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보고를 만난 거예요. 다이아몬드 광맥을 만나버려서, 다이아몬드 광맥을 만나서 캐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